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있었던 노르웨이 체스 7라운드 하이라이트 경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라운드에서는 체스 팬들이라면 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 완성이 됐어요. 자, 전 세계 챔피언 매그너스 칼슨과 그다음 지금 10대에서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알리레자 피로우자가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칼슨 같은 경우는 지금 1라운드에서 카루아나한테 패한 이후로 지금 클래시컬 경기에서 지금 승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아마겟돈 경기에 가면은 다 때려잡으면서 일단 승점을 추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뭔가 클래시컬에서의 조금 이제 아쉬움이 남는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피로우자를 상대로 뭔가 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는 2포 C5, 자, 일반적인 시실리안 디펜스로 들어갔고요. 자, 피로우자는 E6 라인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칼슨이 세 번째 수에서 자, 모든 사람을 놀라게 만들죠. 자, 비숍이 D3 칸으로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지금 D폰 전진도 안될 뿐만 아니라 이 비숍의 대각선도 자신의 폰 때문에 막히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자, 이건 오프닝 이론적으로 봤을 때뭐 거의 활용이 되지 않는 스윙과 동시에 이게 과연 좋은 스윙인가 좀 이제 의구심이 드는 자, 그런 일단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칼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변수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상대를 좀 오프닝 이론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좀 승리를 하겠다라는 좀 어느 정도 아이디어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비숍이 이렇게 D3칸 전진이 되는 게 이게 이제 안 쓰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여기서 그냥 흑이 뭐 D6 같은 거 했을 때 백이 좀 딜레이드 알라핀 스타일로 이후 이렇게 C3하고 D4 올라가는 전략을 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흑이 나이트 F6로 이제 폰을 공격을 했을 때 이때 지금 나이트 정규에서 막기도 애매하고 뭐 퀸이 오게 되면 비숍 대각선이 막히고 이제 하니까 비숍을 D3칸 배치해서 지켜놓고 이후 이제 C2로 뺀 다음에 이제 D4 전진하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택하기는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아예 뭔가 쓸모가 없는 수는 아니다 정도로는 일단 얘기할 수는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백이 요걸 좀 정당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이후 이제 C3하고 비숍 빼고 D4로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E5 전진을 시켜가지고 이 비숍 대각선을 최대한 좀 활용하는 쪽으로 경기를 풀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피로우자는 나이트부터 먼저 전개를 이어갔고요. 자, 백은 바로 이제 빠른 캐슬링 라는 진행을 시켰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피로우자도 또 가만히 있지 않죠? 자, G5로 밀고 나와요. 자, 이거는 이 나이트를 위협을 해서 이 E5 칸 싸움에서 일단 절대 지지 않겠다라는 좀 아이디어를 좀 가졌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비숍을 이제 긴 대각선 배치할 수 있는 일단 준비를 하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칼슨이 비숍을 다시 움직입니다. 자, 비숍이 B5 칸 이동해서 자, 나이트를 위협하고 또 E5 칸에 대한 좀 싸움을 해주려고 해요. 자, 여기 비숍을 전개했을 때 나이트와 비숍 교환이 완성이 되고요. 자, 백은 D3하고 경기를 풀어갑니다. 자, 지금은 폰이 E5 칸 올라가서 요두 칸을 잡아놓고 뭔가 상대가 전진하지 못하게끔 만들고 싶긴 하지만 이게 또 G4에 당하고 나면 이 앞서 있는 폰이 이제 지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혹은 이후 H5까지 하면서 또 이제 확장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D3까지만 하고 진행이 됐고요. 자, G4로 나이트 밀어내고 여기 H5까지 확장을 시작을 하죠. 자, 나이트가 B3칸 배치되면서 일단 상대 약점 폰을 좀 공략을 해줍니다. 지금 요 폰은 전진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다음 또 지키려면 이제 폰의 움직임이 필요해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백은 F4로 올라가면서 킹사이드 쪽에서 좀 반격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 흑이 요걸 잡는다 그러면 이제 퀸이 전개가 되면서 자, 이거는 백이 좀 주도권을 가져가는 그림이 될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흑이 좀 기물 전개가 좀안돼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건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자, 흑도 이제 기물 전개를 따라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칼슨이 두 번째로 놀라운 수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앞서 비숍을 D3칸에 배치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어떤 수였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놀랍게도 비숍을 D2칸으로 전개를 합니다. 자, 그냥 비숍을 자연스럽게 전개를 한듯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상대 비숍이 있어서 지금 B2폰이 잡히고, 그다음 여기까지 잡히고 나면 이제 룩과의 교환이 강제가 되거든요? 자,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어떤 선택인 것 같은데, 근데 칼슨한테는 전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B2폰이 잡히면서 이제 비숍과 룩 교환이 어느 정도 강제가 되는, 자, 그런 그림에서, 자, 비숍이 A5로 나가면서 퀸 한번 찌르고요. 자, 이러면 퀸이 갈수 있는 칸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때 나이트를 그냥 D2로 전개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상대에게 이 교환을 하라고 좀 이제 유혹을 하는 자 그런 일단 셈인데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잡기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잡게 되면은 이제 퀸이 A1에 오면서 바로 룩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좀 백이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공격 가능성들이 꽤 생기거든요. 뭐 가령 지금 룩이 뭐 G8칸을 피한다 그러면 지금 백이 노리고 있는 부분은 결국 이제 어두운 칸에 대한 공략이죠. 지금 F6칸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약해져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뭐 퀸으로 들어가는 건뭐큰 위협이 안 되겠지만 여기를 만약 나이트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흑의 포지션이 무너지는 자 그런 결과가 생길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다음 연계되는 공격은 당연히 E5겠죠. 이렇게 되면 나이트의 루트가 확보가 되고요. 지금 이걸 막고자 이제 폰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C5 칸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이제 퀸이 또 트랩에 걸려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를 일단 본 어떤 이제 백의 전술적인 좀 플레이였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교환이 됐을 때 결국 이제 룩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좀 나이트가 수비를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일단 그 퀸이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때에도 이제 퀸이 뭐 G7칸 들어가고 나서 뭐 F5 전진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나이트가 C4칸 따라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런 공격 방법에서 이거는 좀 흑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피로우자도 이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일단 폰한 번만 잡고 그다음 비숍을 뒤쪽으로 뺐어요. 자, 칼슨은 이제 퀸을 이 원칸에 배치해서 이제 뭐 다른 쪽으로 뭐 어두운 칸을 공략하거나 혹은 지금 F5와 연계해서 지금 E5를 좀 공격해 주려는 이제 준비를 하죠. 자, 지금도 비숍과 룩을 교환한다 그러면 앞서 봤던 거랑 이제 똑같은 이제 그림이 연출이 되겠죠. 자, 흑은 비숍을 A6칸 일단 바깥으로 꺼내서 전개를 하는 모습이고요. 자, 룩이 D1으로 갑니다. 자, 지금은 룩이 B1에 와서 그냥 오픈 파이로 확보하는 게 조금 더 괜찮을 듯 보이는데, 근데 칼슨한테는 이제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룩이 D1칸에 와서 일단 중앙에서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잡으려고 하죠. 자, 흑은 F5부터 밀고 나옵니다. 지금 백이 지금 F5 올라가면서 좀 포지션을 좀 잡아 들어가는 자, 그런 일단 위협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F5로 일단 포지션을 좀 잡아두려는 모습이고, 지금 폰이 교환된다 그러면 나이트가 굉장히 좋은 전초 기지를 잡으면서 이거는 좀 괜찮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은 그냥 올라가면서 포지션 좀 닫으려고 하고요. 지금 요두 폰의 긴장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앞서부터 이 C5에 걸리는 좀 압박이 좀 강해진다라는 자, 그 뜻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역을 좀 이용을 해서 지금 E5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자, 나이트가 피해주면서 E5 칸을 이제 역으로 조금 더 공격을 해주는 모습이 됐고요. 자, 백은 나이트를 C4칸에 배치합니다. 자, 요게 이제 앞서 칼슨이 룩을 D1칸에 배치한 어떤 좀 전략적인 포인트인데, 지금 요폰 긴장이 생기고 나니까 지금 나이트가 D6 잡고 들어가는 게 하나의 위협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비숍과 나이트 교환이 좀 강제가 된다는 뜻인데, 이게 교환되고 나니까 갑자기 D5이 열리면서 이건 좀 흑이 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자, 흑은 D5로 밀면서 일단 D5에 걸리는 좀 이제 압박도 좀 풀어내고, 그 다음 좀 중앙을 확보를 하지만, 근데 이렇게 되면 C5 폰을 좀 지킬 수가 없게 되겠죠? 일단 잡히면서 퀸이 뒤쪽으로 밀려나갔고요. 자, 백은 나이트를 뒤쪽으로 다시 뺍니다. 자, 그럼 나이트가 이후 뭐 D4라든지 이렇게 또 이제 위치를 바꿔줄 수 있는 자, 그런 기회를 잡죠. 자, 여기 캐슬링을 이어가는데요. 또 여기서 칼슨이 탁월한 또 비숍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자, 비숍이 B4로 갔다가, 자, 룩 한번 찌르고요. 자, 그 다음에 D6로 들어가요. 자, 지금 포지션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이쪽 중앙과 킹사이드 쪽이 어느 정도 막혀 있거든요? 그럼 이쪽에서의 플레이는 거의 없다는 뜻이고, 그 다음 지금 이 D파일도 어느 정도 흑이 좀그 스스로 막은 어떤 측면이 있죠? 자, 그렇다는 건 이제 싸움이 퀸사이드 쪽으로 넘어간다는 뜻인데, 근데 비숍이 이렇게 D6칸에 배치되고 나면, 이게 흑이 오픈 파일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이 주도권 자체가 이제 백한테 완전히 넘어간다라는 자, 그런 뜻이죠. 자, 뒤늦게 비숍이 와가지고 교환하자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게 백이 그냥 C5로 닫아버리면 어차피 교환이 되더라도 백은 여기서 통과한 폰을 확보를 하거든요. 자, 이거는 지금 공간도 좀 부족한 데다가 지금 이렇게 교환되고 나면 뭐 이제 E파일이 열린다거나 혹은 이제 다른 폰이 또 약점으로 드러나면서 이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아지는 상황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비숍이 이렇게 빙글 돌아와서 D6칸에 배치되는 게 굉장히 좀 탁월한 수였다. 이렇게 좀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퀸이 빠져주면서 일단은 상대 폰도 위협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자, 칼슨은 퀸 C3로 일단은 응대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살짝은 좀 미스였던 것 같아요. 지금 가장 깔끔한 수는 이제 C5였을 텐데, 퀸이 오면서 지금 약간의 어떤 좀 기회는 내주게 됐습니다. 흑한테 어떤 기회가 있냐면, 여기서 C5로 그러니까 상대가 이렇게 폰을 붙여버릴 수 없게끔, 자, 이렇게 이제 만드는 플레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다음 지금은 전술적으로 이게 또뭐 나이트로 잡는다 그러면 퀸으로 그냥 비숍을 잡고 여기는 이제 핀을 활용하는 이런 이제 플레이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폰이 끌려가고 나면 뒤에서 이제 퀸을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피로우자도 그걸 이제 좀 놓치고 말죠. 자, 루비 뒤에 A칸에 배치가 되면서 자, 위협을 거니까 자, 그냥 폰이 올라가서 그냥 지켜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흑의 기물들이 굉장히 좀 머쓱해진 상황이 돼버렸죠. 지금 이제 흑의 룩들은 뭐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지금 비숍을 쫓다가 지금 비숍이 결국 지켜졌고 그다음 지금 BA칸은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지금 흑의 퀸도 뭔가 활동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 뭐 A2폰을 잡자니 이게 룩이 와가지고 공격하게 되면은 도망을 못 가고 결국 교환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 이 킹사이드 쪽에서는 그폰 구조가 막혀 있고 지금 나이트와 비숍이 좀 활동성을 가지지 못한 상태가 돼버렸죠. 자, 비숍이 가서 일단은 협공을 해주지만, 요 또한 그냥 G3로 막아버리면은 이제 공격이 더 이상 쉽지가 않고요. 자, 룩이 D7칸 배치되면서 이제 뭐 B7 이용해서 뭐 오픈파일로 이동한다거나 좀 준비를 하지만, 자, 나이트가 D4칸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완벽한 전초기지를 확보를 합니다. 지금 상대 약점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둘을 나이트 하나가 공격을 하고 있고,
지금 흑은 루카퀸을 이용해서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거의 극한의 비효율적인 수비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이트 때문에 지금 이 굉장히 가치가 높은 두 개의 기물이 묶여버리는 결과가 생겼어요. 자, 지금 백은 상대 압박해놓고 나서 이제 B8 잡아가지고 당연히 이제 뭐 이후 작업을 시작을 하겠죠. 자, 일단은 룩이 F7칸 매치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흑이 노릴 수 있는 거는 거의 유일합니다. 이쪽에서 기물 던져가지고 뚫고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뭐 가령 뭐 나이트를 희생한다거나 혹은 이제 비숍을 희생해서 이제 폰두개 잡아놓고 그다음 자신의 폰들을 이용해서 이제 반격을 꾀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또한 이제 룩이 와서 이제 수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희생도 쉽지가 않은 자, 그런 그림이에요. 자, 룩이 먼저 B파일 일단 확보를 하는데 근데 흑이 여기서 이걸 도전할 수가 없는 자, 그런 상황이죠. 자, 폰 전진 그다음에 퀸이 D3 가서 교환하자고 합니다. 자, 이 퀸이 교환되고 나면 어디가 약해지냐면 여기 있는 폰이 약해집니다. 앞서 여기 있는 퀸과 이 룩한테 역할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교환은 할 수가 없는 자, 그런 그림이고요. 자, 퀸이 일단 피하면서 C6칸을 수비를 해줬어요. 자, 에이스를 닫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칼슨이 결정을 내리거든요. 자, 룩을 D1칸에 배치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왜냐면 지금 퀸 교환을 어떻게든 좀 만들고 싶은데 지금 바로 가자니 이게 그 나이트가 잡히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단 나이트를 지켜야 되는데 다른 룩을 쓰자니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게 퀸이 교환됐을 때 이제 폰으로 되잡으면서 이제 오픈파일이 이제 잡혀버리거든요? 오픈파일이 막히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픈파일 유지해놓고 나서 자, 다른 룩으로 와가지고 나이트 지키고 일단 퀸 교환을 하겠다라는 일단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흑한테 좀 마지막 기회는 한번 내주죠? 앞서부터 이제 흑이 노리고 있었던 일단 F4에 대한 좀 희생은 일단 좀 이제 하고선 들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당연히 일단 피로우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자, 비숍을 던져서 일단은 폰을 제거를 시킵니다. 근데 그 대가로 이제 백은 자신이 원하는 자, 퀸 교환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퀸이 교환되면서 이제 C6 폰이 좀 약해지는 상황이 됐어요. 자, A4로 밀어가지고 룩 한번 공격해놓고요. 그 다음 자신의 룩을 이제 세 번째 행 집어넣으려고 준비를 하죠. 자, 룩이 와서 F파일 일단 확보를 해줍니다. 지금 나이트도 쫓아내고, 그 다음 상대가 요 폰을 전진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게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 폰이 전진하면서부터 이제 흑이 조금 어떤 공격력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룩을 일단 배치해가지고 수비를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폰 잡고선 자신의 이제 통과한 폰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 가겠죠. 나이트가 일단 중앙에 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좀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 뭐 객관적으로 보거나 컴퓨터 분석을 해봐도 백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칼슨이 자, 룩과 나이트 교환을 하면서 자, 그 이점이 사라지고 맙니다. 자, 여전히 백한테 좀 기회가 있는 듯 보이는데 근데 지금은 통과한 폰이 3개나 생겼기 때문에 좀 흑한테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칼슨이 왜 이제 룩과 나이트 교환을 그냥 했느냐. 요걸 잠깐 좀 살펴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다음 지금 백이 좀몇 가지 택할 수 있는 전략들이 흑한테 어떤 그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요걸 이제 빠르게 그냥 그 교환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백이 좀할수 있는 좀몇 가지 보자면, 룩이 그냥 B8칸 들어가서 교환하고 나면 지금 이 마지막 행을 지키는 이그 흑의 기물이 없으니까 바로 이제 C7까지 전진해서 그냥 승진하면 이기겠지 싶은데 이게 그냥 룩이 H3칸 들어오고 나면 지금 여기 있는 폰과 나이트의 조화가 굉장히 완벽하거든요. 자, 이렇다는 거는 룩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제 무한 체크로 이걸 이제 비길 수 있는 자 그런 기회가 생겨요. 자, 그렇다면 이제 킹이 도망갈 수 있게 이제 다른 룩이 그냥 피해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얘가 가령 뭐 B1으로 이제 빠진다 그러면은 이제 F폰이 전진을 시작합니다. 자, F3까지도 준비가 돼 있죠. 자, 이거는 오히려 백의 킹이 위험해지는 자,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룩을 넣어가지고 교환하는 것도 안 되고, 자, 그렇다고 뭐 룩이 H1에 가는 것도, 자, 이 또한 F폰의 전진을 허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위험한 측면이 있죠? 지금 뭐 컴퓨터에 따르면 가장 좋은 게 나이트를 E7칸 그 체크를 넣어가지고 요 폰의 어떤 전진 가능성도 일단 좀 만들어 두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세 칸이 전부 다 확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흑이 뭐 이제 교환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기물 두 개를 잡아낸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백이 그룩대 나이트 싸움이고 또 통과한 폰이 있어서 이거는 좀 백한테 좀 유리한 경기긴 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칼슨한테는 이제 이 나이트를 제거하고 나서 그리고 이쪽에서 기물 움직임으로 좀 이기겠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피로우자가 이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룩부터 이세 번째 행에 자, 집어넣고요. 자, 그럼 폰이 올라올 때 자, 일단 킹 비켜놓고 이제 다른 룩까지도 H파일로 데려오려고 준비를 하죠. 자, 지금 그백 입장에서 가장 좀 치명적인 게이 마지막 칸을 컨트롤 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숍 때문에 일곱 번째까지는 올라갔는데 근데 이 마지막 칸을 좀 컨트롤 하기 어렵다는 거는 이 승진하는 어떤 위협을 좀걸수 없다라는 자,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자, 흑은 이제 H파일을 통해가지고 지금 침투할 수 있는 자,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자, 나이트가 올라가면서 자, 체크 한번 걸고 그 다음 이제 승진하려고 하거든요. 자, 이러면 마지막 행에서 자, 수비가 안될 거예요.
자지만 이제 체크 한번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뒤에서 좀 수비가 가능하죠. 자, 체크 넣으면서 일단 폰 하나는 데려갑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 마지막 행을 막았다고 해도 지금 이 뒤쪽에서 들어오는 지금 수비 때문에 승진은 못하는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일단 폰을 잡아냈고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일단은 이 마지막 행도 그렇고 일단 뭐 C파일도 그러니까 룩이 둘 중에 하나만 떠나간다고 하면은 뭐 나이트가 C5칸 배치되면서 또 막아놓고 승진하는 이런 플레이 할수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피로자가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되죠. 자, 룩 체크 한번 집어넣고요. 자, 이렇게 되면 강제죠. 자, 그 다음에 룩이 들어가서, 자, 룩 교환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흑의 폰이 한번더 전진을 했어요. 지금 흑도 앞서 여기서 통관폰이 3개나 있었거든요. 자, 이러면 이제 누구 폰이 더 빠른가? 자, 요 싸움인데, 자, 근데 여기서 일단은 뭐 컴퓨터의 그 힘을 좀 빌리자면, 자, 흑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이 이기는 포지션이라는 거죠. 자, 지금은 룩이 제거됐기 때문에, 백두 이제 나이트 C5칸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진하면 될듯 보이는데, 자, 근데 이게, 흑이 조금 더 빨라요. 왜냐면 지금 당장에 나이트가 와버리게 되면, 이게 그 백이 먼저 그 승진을 한다고 해도 이게 체크와 함께 들어가 버리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건 이제 흑이 이제 백의 킹을 체크메이트 하면서 승리한다라는 자, 그 뜻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칼슨이 자, 킹이 G3를 따라 붙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도 흑이 F2로 전진을 했다 그러면 자, 이거는 흑이 먼저 승리를 했을 겁니다. 자, 지금 뭐 나이트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는다고 해도 어차피 흑도 이제 승진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흥미롭게도 여기서 나이트를 만들게 되면 바로 체크메이트로 끝납니다. 자, 지금 이두 번째 행이 잡혀 있고 지금 킹갈수 있는 칸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바로 룩 체크 당하면서 요 체크메이트로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 폰이 전진했을 때 결국 이제 킹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승진 자체는 막을 수 있다 그래도 그리고 요 폰이 이제 사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룩 C1 하고 나서 이거 이제 체크와 함께 승진되고 나면 또 한번 이제 흑이 승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이 지금도 뭐 나이트 C5 해봐야 어차피 막아놓고 이제 다음에 퀸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체크를 걸어가지고 킹 한번 밀어내고 뭐 나이트가 와서 그러니까 룩 C1을 막는다고 해도 어차피 이제 F4이 전진하고 나면은 F3에 끌려나가고 이제 또 승진이 완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이제 F2가 나왔다면은 이제 피로호자가 역전승을 할 수도 있는 자, 그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서로 간에 또 시간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피로호자도 그냥 반복 체크를 택하고 말았어요. 자, 체크 하면서 결국 여기서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좀 볼거리가 많았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칼슨의 이세 번째 수, 비숍 D3도 좀 놀라웠고, 근데 이제 기물들의 어떤 움직임을 바탕으로 뭔가 경기를 잡아가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들, 그러니까 그 미들게임 상황을 봤을 때는 완전히 백이 이기는 자,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자, 근데 그럼에도 이제 이후에 피로호자가 어떤 희생의 기회를 잡고 나서, 자, 그때부터 경기를 좀 이제 뒤집어 가는 자, 그런 일단 플레이도 좀 대단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칼슨이 이번 라운드에서도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1라운드 패배 이후 계속 그 무승부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레이팅도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상태고, 자, 뭔가 이제 남은 8라운드, 9라운드에서 칼슨이 좀 클래시컬 경기에서 좀 승리를 하기를 좀 이제 팬으로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이제 다음 라운드 경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